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오겠다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되라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되라미입니다.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한 93만? 근데 왜? 모델이 왜 저한테 왔어? 솔직히 말이 모델이지. 했잖아요, 방금. 요즘에 좀 살이 찐 건가? 아니요, 저는 원래 쪄있었고요. 저는 항상 60kg 이상. 항상? 인스타에서 뭐 다 예쁘고 다 몸짱이야. 거기에 저도 뭐 일조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찾아온 진짜 목적이 뭐야? 실제로도 몸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가상 몸매 말고 현실 몸매가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그냥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싶다. 되고 싶다. 제 별명이 약간 의지박약 꿀빵이거든요.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몸매가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0살 기념으로 진짜 바디 프로필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오고 찍어보면 어떨까. 근데 일단은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목표와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비키니 사진이나 운동복 사진을 인스타에 많이 올리지만 약간 보정 없이도 충분히 약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제 뭐 이런 66 사이즈야? 근데 일단은 165에 63이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체중이거든요? 보람이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보람이가 인바디 체크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보고 거기서 한번 목표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벗고 위에 거를 벗어요? 네. 위에 거를 꾸단단 올라가시죠. 크롭 전보람님의 체중은 64.3kg가 나왔어요. 체지방률이 몇이나 나올까? 일단 너무 재밌는 거는 보람이랑 저랑 체중이 11kg 차이가 나요. 지방량만 11kg 차이가 나요. 지방 덩어리였다고. 지금 여기저기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고요. 발목을 좀 삐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번이 바디 프로필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정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DD 설정이에요. 나는 3달 동안 다이어트 할 건지 2달 동안 다이어트 할 건지를 가늠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날이 가능한가요? 라고 스튜디오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스튜디오를 정하게 되면 DD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당장 몇 퍼센트를 빼는 게 좋겠다 보다는 보람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컨셉, 바디 프로필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진 라인이나 이상적인 목표치를 한번 정해볼 건데 최소 체지방률을 25%까지 만들고 싶어요. 본인의 체력 수준 하 의지 하 알 것 같습니다. 하하하 야식을 혹시 먹나요? 늘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바디 부위가 있어? 제 언니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 엉덩이죠. 사실 제가 어깨도 약간 틴 아메리카 원래 골격 있고 옆에 골반도 조금 골반도 있어. 전체적으로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넓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커. 허리 라인도 살짝 통짜예요. 이렇게 틀면 맞춰 보이거든요. 제가 허벅지가 또 두꺼우니까 힙 대신에 여기가 두꺼운 걸로 살짝 쉐입을 대체하는 거야. 옆으로 큰데 엉덩이가 그거에 비해 되게 부족해요. 별명이 납작만두예요. 진짜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되라미에서 힙보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필라테스적인 기초 몸을 사용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몸을 얼마나 잘 쓰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가볍게 훑은 다음에 24시간 체제로 제가 관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청자들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 걸어봐. 일단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어깨 내려. 일단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몸을 못 쓰는지를 체크해보도록 가볼게요. 오다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요? 네. 보라면 살짝 밑에 내려봐. 아씨, 너무 가려워요. 허리 자체가 약간 포즈를 많이 취하니까 조금 전반이 돼 있고 골반 자체도 앞으로 전반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보람이 몸을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했는데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몸이에요. 굉장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가능합니다. 우리 보람이는
베라미가 맞고요. 체지방률이 많고요. 바꿔야 될 여지도 많고 자신 있습니다. 먹는 것 또한 두 달은 참아보겠습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몸통 전체를 필라테스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같은 거를 좀 가이드를 정리를 해서 슬슬 다이어트에 시동을 걸고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정하면 그때부터 디데이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한번. 오늘까지는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월화 다이어트가 수요일에 먹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주를 리셋시켜버려요. 아, 이번 주 망했다. 그냥 이번 주 먹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먹게. 근데 월요일부터 뭔가 약속이 이상하게 안 돼. 그러면 아, 이번 주 망했다. 다음 주 다이어트를. 전보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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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짱 만들어주긴 했잖아요. 아, 얘 어떡해. 보람아, 언니가 살 빼주고 엉덩이 만들어주고 진짜 책임을 다해서 도와줄게. 나만 믿어. 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